안녕하세요. 민성원입니다. 효자 수학, 수능 기출, 심화 레드 교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자 수학, 수능 기출 레드는 고등학교에서 시행된 수능과 모의고사에 출제된 수학 기출 문제 중에서 고난이도 문제만 선정해서 재구성한 교재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의 내용 모두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출제된 고난이도 문제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출간된 기출문제집보다 월등히 많은 문제를 수록하였고요. 수학 상하,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확률과 통계의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총 14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문제의 양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수학상은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의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학하는 1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학원은 지수와 로그, 삼각함수, 수열의 3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학2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다항함수의 미분법, 다항함수의 적분법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적분은 수열의 극한, 미분, 적분의 3권, 확률과 통계는 1권으로 구성되어 총 14권입니다. 과정에 따라 권수가 다른 이유는 고난이도 출제 경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 권에는 각각의 고유번호 1번부터 14번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 권의 내용을 보면 한 문제에 두 페이지를 할당해서 따로 공책이 필요 없이 책에다 바로 문제를 풀게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노트에 문제를 풀면 반복해서 풀 때마다 노트가 없어져서 공부의 효율성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집에 바로 풀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스스로 볼 수 있어서 공부의 효율을 높여 빠른 성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관리하는 노하우를 이 책에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책에는 같은 문제가 두 번 출제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출문제와 동일한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뒷부분에는 보기가 없는 노보기 형태로 출제되어 확실한 방법으로 문제를 익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효자수학 기출문제 레드는 미래의 학원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책이므로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해설집은 추가로 발매할 예정입니다. 왜 효자수학 기출 심화 레드로 공부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효자수학 기출 심화 레드로 공부를 하면서 고난이도 수능수학 문제를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습니다. 내신과 수능에서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킬러 혹은 준킬러라고 불리는 고난이도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히 풀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출문제보다 월등히 많은 2006년부터 출제된 모든 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두 번째, 킬러 문제들은 한 문제의 풀이 과정이 길고 복잡합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문제를 노트에 풀고 문제집과 노트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두 페이지를 할당해서 노트 없이 문제를 풀게 디자인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제가 직접 지도하면서 효율적으로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앞부분에는 보기가 있는 원래의 문제를 수록하였고 동일한 문제를 보기 없이 반복 수록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이 확실히 문제를 알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게 하였고, 저는 컨설팅을 할 때 노보기 문제에서 샘플로 숙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0문제를 풀고 제 앞에서 3문제를 푸는 것을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수리 면접 과정과 유사한 형태인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완벽에 가까운 성취도를 보여줍니다. 이는 수능에서 충분히 검증하였습니다. 누가 공부를 해야 하는가? 효자 수학 모의고사 기출 심화 과정은 2회독 이상 수능 문제를 반복한 학생들에게 적합한 문제집입니다. 자신이 해당하는 내신을 공부할 때 1등급을 맞기 위해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목표가 2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처음 공부할 때는 속도보다 인내력을 가지고 풀어야 합니다. 1회독을 할 때는 풀다가 힘들면 정답을 봐도 좋고 선생님과 함께 풀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20분 이상은 풀려는 시도를 한 뒤에 하여야 합니다. 다 푼 다음에는 풀이 과정을 잠시라도 이해하고 외우는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풀었던 문제 중에서 하루 이상 후에 노보기 부분을 펴고 랜덤하게 3문제 정도를 푸는데 능숙하게 풀어진다면 충분합니다. 2회독을 할 때도 위와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회독수가 늘어나면 확실히 아는 문제는 풀지 말고 나머지만 풀어봅니다. 노보기로 검증만 하면서 회독에 따른 속도를 올려간다면 수능에서 수학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효자 수학 기출 심화 레드는 민성원 특공대의 공식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수능 만점을 위해 설계되었고 현재 수업 시간과 컨설팅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는 학원에서 현장 수업과 줌을 통한 원격 수업이 가능합니다. 수업 내용은 녹화되고 유튜브나 구글 클래스룸 효자 상회를 통해서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저를 비롯한 대치동의 효자 학원과 미래의 학원 선생님들의 강의를 현장 또는 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효자 수학 기출 심화 레드와 함께 내신 1등급과 수능 수학 만점의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